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이끼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아파트 부의 지도, 대한민국 아파트 부의 지도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은 딱 하나의 영상으로 정리를 했고요. 이 책은 이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유망 투자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상우라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입니다. 출판사는 한빛비즈고요. 가격은 16,800원입니다. 출간일은 2018년 6월 29일에 나왔고요. 쪽수는 328쪽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뭔가 내가 아파트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거나 아파트 투자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쉽게 쓴 책이고요. 명쾌하게 썼습니다. 아파트를 투자할 때는 어떤 것들을 보세요. 아주 명쾌하게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애널리스트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약간 일반 부동산 투자자들이 쓴 책보다는 데이터적인 요소가 조금 있습니다만 진짜 다른 부동산 애널리스트처럼 데이터로 막 도배를 하거나 데이터가 뭐 지나치게 많기보다는 적절하게 들어간 책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조금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읽기보다는 조금 부동산 투자를 이제 막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조금 아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 이야기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부동산 투자 다섯 가지 키워드. 두 번째, 한국 아파트 PIR 변화. 세 번째, 소득이 높아야 주택 가격도 높다. 네 번째, 과천 투자법. 다섯 번째, 서울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 네, 부동산 투자 다섯 가지 키워드는 이거는 이 책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다섯 가지 키워드로 부동산을 이야기합니다. 목차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부동산을 접근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다섯 가지 키워드가 대체 뭐냐? 1. 고소득 직장. 2. 교통 호재. 3. 교육 환경. 4. 자연 환경. 5. 도시 계획. 이 다섯 가지를 바탕으로 어디가 대체 좋은 부동산 투자처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보통 이제 책들을 정리를 하면은 뭐 영상이 적어도 2개, 뭐 많으면 4개, 5개까지 가는데 이 책의 영상이 이제 하나인 이유는 제가 이 다섯 가지 키워드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꾸준히 이제 보시고 이제 제가 다룬 부동산 책들을 계속 이제 보아 오셨다면은 이 다섯 가지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그냥 반복하는 것밖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간략하게 그냥 목차만 가져와서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줄이다 보니까 영상이 딱 이제 한 개밖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소득 직장은 다 아시죠? 이제 고소득 직장이 가까운 곳, 고소득 직장이 위치한 지역이 아파트 값이 오르더라 라는 이야기고, 교통호재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교통이 뭔가 개발되는 지역, 도로가 뚫린다거나 지하철이 새로 생긴다거나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더라. 교육 환경이 좋은 지역들이 가격이 오르더라. 자연 환경이 뛰어난 곳이 가격이 오르더라. 도시 계획이 수립된 곳이 가격이 오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떻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걸 자세하게 다룰까도 생각을 했지만 또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이제 부동산 책들 많이 읽어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너무 당연하게 다가와가지고
이런 것까지 내가 다시 또 소개를 해야 될까? 라는 약간의 회의감이 들어서 이제 전 뺐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제 채널 와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책을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은 제가 이전에 다뤘던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을 리뷰한 것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한국 아파트 PIR 변화. 이 책의 31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난 14년간 한국 아파트의 PIR 변화는 아래표와 같다. 2004년에서 2005년 같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싸 보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시기에 가격이 폭등했다. 현재 수준은 2007년 이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택금융공사 기준 2017년 4분기 서울의 PIR이 8.46이었으니 지난 2011년 수준 8.17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주식에서 말하는 멀티플 상단을 돌파한 셈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주택 매수의 고점인가? 라는 고민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나는 아니다 라고 과감히 말한다. 201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주택 가격 상승장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주택 시장을 구성하는 주택 상품들 중 일부가 신축으로 공급되었는데 그동안 시장에 없던 최신식 주거라는 상품이 신축 아파트로 시장에 파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전에는 없던 전혀 다른 주택 상품이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전체적인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짧게 설명하자면 신축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책의 저자의 이제 시선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PIR이라고 해서 이제 몇 년을 이제 뭔가 소득을 모아야지 아파트를 살 수 있냐, 약간 이런 지표입니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IR이 10이면은 10년 걸리는 얘기고 PIR이 8.46이면 8.46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PIR 지수만 보면은 2007년 이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2017년 4분기에 서울의 PIR이 8.46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뭐 지금은 이제 뭐 더 높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고점에 있다. 왜냐면 2008년에 이제 저희 부동산 시장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2007년이 이제 부동산이 고점이었는데 그때 그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 지금 수치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이 부동산 시장 고점이냐? 라고 묻는다면은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아니다. 지금이 부동산 시장 정점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PIR 지수만 보면은 분명히 높은 건 맞다. 하지만 지금이 고점이냐?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이 저자의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그럼 왜 아니냐?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그동안 서울의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 공급이 없어서 뭔가 가격의 상승 요인이 좀 뭔가 통제되고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공급이 되었고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시장 공급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아직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뭐 실제로 이 책에 나왔던 출간 시기와 지금을 비교하면은 그때보다도 오른 건 맞죠? 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뭔가 억제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죠? 이제 지금 이 시점은 제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2018년 10월 17일 이 시점에서는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은 전문가들마다 지금 전망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상승이 끝났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나타났고 늘어가기 시작했고 아니다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보는 시장, 이 부동산 시장은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시기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페이지 45쪽입니다. 소득이 높아야 주택가격도 높다. 정리하자면 돈을 잘 버는 지역의 주택가격이 여느 지역보다 빠르게 상승한다는 사실은 PIR이라는 지표를 주택가격을 분석하는 지표로 삼는 한 변함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고소득 직장을 그 당시 호황인 업종으로 치환한 뒤 그 업종이 입지한 지역을 고소득 직장 밀집 지역으로 가정하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지역일수록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한다. 예를 들어서 조선업이 잘 된다 이러면 거제 지역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다는 거죠. 실제로 2008년 그때 뭐 거의 거제 쪽은 거의 뭐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자동차가 잘 나간다 이러면 울산 쪽이 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좋겠죠. 뭐 또 뭐 삼성이 잘 나간다 이런 평택이나 뭐 이런 삼성의 공장이 있는 곳들이 수원, 뭐 기흥 이런 곳들이 굉장히 아파트 값이 뭐 올라가겠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지역의 주택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상승한다. 이것은 이제 PIR이라는 지표를 이제 분석하면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결국은 소득에 큰 영향을 받는 거고 앞으로 아파트값이 어디가 오를까를 고민하실 때 과연 어느 업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시면은 그 기업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면은 크게 이제 실패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페이지 160쪽입니다. 과천투자법. 과천은 세 가지 투자 패턴이 가능하다. 기존 과천 중심지에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 분양, 2. 구축 아파트 투자, 그리고 3. 지식정보타운 투자다. 이 가운데 신축 아파트 분양은 당첨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구축 아파트 투자에 관심을 기울 수 있지만 과천 아파트는 이미 대부분의 단지가 재건축 예정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은 데다 매매가가 높아서 만만치 않다. 따라서 1차 3에서 11단지와 2차 1, 2, 6, 7단지에 이은 3차 재건축 분양을 노린 투자가 가장 매력적이다. 이제 과천 지역에 대한 투자법을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책에서 이렇게 뭔가 지역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좀 넣은 것도 있고 또 과천은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넣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은 이제 과천에 관심 많으신 분들, 과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신축 아파트 분양, 두 번째가 구축 아파트 투자, 세 번째가 지식 정보타운 투자라는 거죠. 신축 아파트 분양은 새롭게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다든지 여기에 뭐 투자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구축 아파트, 재건축이 될 만한 이런 아파트를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지식 정보타운 투자인데 지식 정보타운 투자는 아파트형 공장을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책은 제 채널에 따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전문 책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지식 정보타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채널에 올라온 그 영상을 살펴보시고요. 구축 아파트 투자는 이제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은 전세가와 매매차의 갭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나는 게 단점이고, 신축 아파트 분양은 참 좋은데, 뭐가 문제죠? 당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단점, 과천 투자 장단점을 좀 아시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봤을 때 과천은 과연 어디에 투자한 게 좋냐? 예, 1차 3에서 3단지하고 11단지, 2차 1, 2, 6, 7단지, 그리고 3차 재건축 분양을 노린 투자. 이 세 군데? 세 군데라고 하지만, 1차에 3에서 11단지, 2차에 1, 2, 6, 7단지, 3차 재건축 분양. 이 세 개의 투자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다. 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천 투자 하실 분, 이거 주목하시고요. 페이지 312쪽입니다. 서울 주택가격이 오르는 이유. 서울의 주택가격은 왜 내려갈 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는가? 사실 이 질문에는 어폐가 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의 집값이 모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서울에 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경쟁해야 한다는 서울살이의 넋두리를 주택가격에 빗대어 풀 필요는 없다. 꼭 서울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곳의 집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경제 논리다. 그러니까 서울 주택 가격이 오른 이유. 뭐 여기서는 뭐 굉장히 뭐 단순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도시의 집값이 오르고 있고, 또 서울은 사람은 많은데 주택이 일단 적기 때문에 경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르는 거다. 라고 이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덧붙여 드리면은, 현재는 이제 지방의 주택가격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고, 이 책을 집필할 당시랑 조금 달라진 거죠.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빠르게 변화해서 그렇습니다. 뭐 약간 좀 지역과 서울의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하죠. 모습이 서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또 서울의 주택가격이 오른 이유는, 뭐 서울에 뭔가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아파트를 기존에 허물면서 멸실 가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멸실 가구가 생긴다는 이유는 집이 개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수요가 없는데 이런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공급, 수요자들이 더 늘어나게 되고, 아파트 공급은 어떻게 보면 더 적게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이런 현상도 있고, 약간 여기서 말했듯이 약간 좀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택가격 오르는 거는,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상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파트가 그동안 많이 못 올랐으니까 오르는 건 당연한 거다. 뭐 인플레이션상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방도 올랐고 이제 서울만 특별히 오른 것도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이상한가 라고 볼만한 이유가 그렇게 없다. 당연히 오르게 오르는 것 뿐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동산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제일 큽니다. 근데 서울이라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지금 뭐 재건축, 재개발로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땅이 없고 이러니까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거죠. 이런 상황이 조금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아파트 부의 지도, 대한민국 아파트 부의 지도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다루긴 했지만 이 책은 그래도 아파트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들도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아파트 투자 때 대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요목조목 정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책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